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깨 짐을 되게 많이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도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에 달려가는 그런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랄까? 제가 좀 젊거든요? 생긴 거와는 다르게 젊... 네. 좀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임영웅 씨랑 장민호 씨. 죄송한데 전 TV를 안 봐서 몰라요. 그 프로그램은 정말 죄송한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서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생년월일이 필요 없다고. 굳이 안 봐요. 전 생년월일 그냥 나이만 봤지. 그러면은 임영웅 씨 사주로 한번 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제 소견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하고 말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 팬분들이 돌 던져서 어쩔 수 없고. 둘이 근데 사주가 정반대야. 완전히 반대야.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명확하고 분명하다. 효자가 돼야 되는 사주팔자고. 네. 또 이건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네.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네. 조금 떨어져 계셔야 돼요. 안 계시거나.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흐리게 보여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깨 짐을 되게 많이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도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에 달려가는 그런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랄까? 하지만 요란스럽게 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뜻하지 않게 귀인이 찾아들어올 거야. 내년에. 21년도에.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네. 정말 흥할 수 있는 사주팔자다.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 건강을 좀 조심해야 돼. 내 기관지나 호흡기 질환. 아 그런 쪽으로? 가수면은 네. 기관지 많이 조심해야 돼. 생명이죠. 그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순하게 이제 뭐 생겼더라고 보니까. 네. 네. 순하게 보이지만은 네. 굉장히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주팔자다. 내가 이거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네. 어떻게 보면 순간 판단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사주 완벽한데요 거의? 근데 완벽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쭤봤던 게 임영웅 씨가 미스터트롯 도전하기 전까지 많은 프로그램,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꾸준하게 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길 거예요. 잊혀질 때쯤에 한 번, 두 번, 잊혀질 때쯤에 한 번, 두 번 계속 꾸준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주팔자다.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장민호. 아, 이 사람 장민호 씨 어려워요. 내년에 구설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 이분이. 구설, 망신 이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게 나로 인해서 생기는 구설망신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휘말려가는 격이야.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인맥을 조금 옳고 그름을 좀 다져서 가셨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한 것처럼. 아, 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네. 이 사람이 내년에는 네. 두 갈래길에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기실 거다. 근데 거기서 선택을 잘해야지. 흥하거나 조금 주춤하거나. 꼭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드라마라든가 예를 들어 뭐 카메오 식으로라도 네. 어딘가에 스크린에 몇 번씩 나오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 미래를 봤을 때 그쪽으로도 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분은 두 개 다 병행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성격이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 하나는 조금 느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를 메인으로 잡고 가야 되는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덕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주팔자. 쉽게 말하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자수성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확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주변에 그럴만한 위인이 없어. 한 3년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언젠가는 들어온다는 거지. 네, 들어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정이 되게 많아. 그래서 휘말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이 진짜 많아. TV에 비춰지는 것만 봐도
정이 엄청 많아. 나보다 너물 더 신경 써. 아니, 정이 진짜 많아. 그러기 때문에 그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조금 내년 후년께쯤에는 나만 생각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 결론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흥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깨에 짐이 많아서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임용웅 씨는. 네.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앉아 있어도 자꾸 주변에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시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 아... 그 차이 이해가 되셨어? 알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